Niggas don't think shit. 아 둘이 배그 뒤에 그거 못해? 주어? 못해? 주어 너 배그 열심히 연습했어? 응. 형이 하라는 대로 했어? 응. 아 근데 좀 걱정되는 게 또 이제 약간 또 신고충도 나올까봐. 아 나이 때문에? 응. 아 근데 우리 때도 솔직히 다 했거든. 우리 때는 뭐 스타 안 했나? 스타 15세였었는데 우리 초딩 때부터 했었는데 그때. 아유. 그냥 좀 그냥 불편한 애들이 많으니까 좀 몰라 고민 중이야. 보고 싶은데.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, 진짜. 보호자 정만씨는 가능하다고? 그럼 아빠 뒤에다 아빠 뒤에 있으라 그러놓고 하면 되겠다. 너 배그 요새 어때? 얘가 근데 에임은 좋은데 타밍할 줄을 몰라. 파치킬 줄도 모르고. 자기도 보호자 된다는데? 아 그래? 아무튼 입학 신날 형이 갈게 결과적으로는. 왜 그래? 부끄럽다는데 왜 자꾸 갈라 그래? 아니 그래도 내가 딱 가면 아 그 약간 그런 거 있어.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약간 형이 좀 중3이거나 막 아니면 고 몇이거나 막 잘 나가거나 막 그러면 안 괴롭혔어 막. 백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 백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. 아닌가 본데? 아니 진짜야 그 약간 그럼 백 같은 게 진짜 있다니까요? 그럼 못 괴롭혀요? 진짜 괴롭히고 싶어도. 그럼 자기 그날도 이렇게 하고 갈 거야? 그럴 거 진짜? 아니 딱 정장 입고 가야지. 야 얘들아 우리 태규 잘 부탁한다. 한숨 쉬는데 지금? 아 우리 태규 건드리지 마 알았어?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알았어 알았어 안 가. 아니 나 아빠 졸업식에 오는 건 좀 그렇다며. 할아버지 같다고. 언제 그랬어? 언제 그랬어? 그랬잖아. 언제 그랬는데? 아, 알았어 알았어. 아 부들부들해 오늘따라. 너 좀 귀엽다 부들부들하니까. 보들보들하니까. 요새는 괴롭히는 그런 거 없어. 사건 많이 터져. 그건 인정. 나 어렸을 적에는 진짜 학교폭력 당해도 말해도 안 그랬거든 그냥? 엄마 아빠한테 말해도 그냥 약간 무시하는 그런 거였는데 요즘은 진짜 바로 난리 나지. 요즘엔 처벌 아예 못하잖아. 응? 학교에서도 뭔 처벌을 못해? 아니 이게 못 건드린다니까? 아 친구들이? 응. 아주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. 너 누가 괴롭히면 바로 형한테 말해 알았어? 어? 형 진짜 학교 쫓아가면 알지? 형 거기 선생님들 다 형 은사님들이여. 어? 지금 가서도 막 인사하고 그러면 어 홍주 왔어 막 이러면서 어? 요즘 어때? 진짜 가보자. 어? 자기 이거 말 완전 엄청 많이 했잖아. 선생님들 다 한다고. 아니 진짜 나는 구라 안 치고 나는 매년 갔어. 그러니까 가서 찍어보자고 진짜로 인사하면 어 홍주 왔어 이러나. 어 진짜야. 어 그래. 어 진짜 그래. 어 수아리 구독 고맙다. 보통은 여러분들 이제 학교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 때쯤에 학교 찾아가고 그러잖아요. 스승의 날 때. 근데 저는 SKT원 딱 입단하고 유니폼 입고 학교 찾아갔어요. 17, 18 이때부터. 이제 한번 가보자.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돈 벌기 시작하고 나서 그냥 또 이제 주스 같은 거 있잖아 음료수. 김영란법 안 걸리는 거 그런 거 사들고 가고 그랬지. 갔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? 아니다! 아 진짜 가봐 월요일날? 내일? 어 가봐 진짜로. 어 내일 가볼게. 어 아 근데 방학이다. 선생님들 있잖아. 아 아니야 선생님들 출근 안 할 때도 많아. 계신 분들만. 아 그리고 또 선생님들도 약간 그게 되지 뭐라고 해야 되지? 아 뭐라고 해야 되지? 교체되는 게? 바뀌지 이제 선생님들 은퇴하고 그럴 나이 됐으니까. 뭐 언제는 선생님들이 다 안담해 계시는 선생님들이. 아 그러니까 다 안 있을 거 아니야. 이제 짬 있는 선생님들은 방학 때 또 쉬시고 그럴 거 아니야. 그럼 3월에 가. 그래. 방학 때는 없어요. 근데 나 궁금한 게 그러면 월급은 나와? 방학이면? 몰라? 방학에도 월급 나와요 여러분들? 와 진짜? 와 그 1위 그거 희망 직종이 교사래. 아 진짜? 아 그런데 또 선생님 되기가 워낙 힘들잖아. 근데 우리는 그 태교 가는 중학교는 사립이에요. 사립인데 교복 공짜지 너. 와 교복 공짜로 해줬어요.
애들이 워낙 없어서 공짜래. 아이비클럽 가서 마쳤지 않아? 응 맞아. 아 진짜? 아이 내가 옛날에 그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. 동네 세탁소에서 교복 해주는 곳이 있거든. 그치? 아 세탁소 같은 곳에서 교복 해주잖아요. 거기서 해주는 데랑 아이비클럽이랑 진짜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. 아이비는 여기 딱 열면 자켓에 여기 그 뭐냐 체크무늬로 박혀져 있고. 맞아. 근데 이제 진짜 굴 안 치고 재질이 달라. 나 진짜 울었잖아 굴 안 치고. 그나 3학년 때 바꿨어. 2학년 때인가? 브랜드마다 그게 달라. 그 마이 안에 그. 어. 아 무슨 엘리트야 아이비지 얘들아. 나도 그거. 아이비에서 맞췄는데. 근데 스쿨럭스가 제일 비쌌었던 것 같은데. 근데 형이 중학교 교복 맞춰 입고 학교 찾아가면 어떨 것 같아? 아, 주책 맞게 교복을 맞춘대 자기 몸에 맞게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. 그럼 나 진짜 거기 학교 짱일걸? 아 근데 야 요즘 애들 덩치도 크더라. 와 씨 태규 그때 뭐냐 학예회 갔는데 무슨 키가 178이야 근데 그런 애들 한 명씩은 있어. 어 키 큰 애들 아 한두 명씩은. 근데 거기서 안 클걸 이제? 아 큰 애들은 또 큰다. 여자애들이 진짜 좀 넘사벽이었지. 여자애들이 이제 발육이 더 빠르잖아 남자보다. 또 그분들 불편해하시는 거 아니야? 아! 아니야 그, 맞는 말이야. 어, 발육이 조금 더 빨라가지고 여자애들 키가 진짜 멀대같이 컸어요. 나는 그때 초등학교 때 제일 작았고 바지 5통 반이 질리지? 나 아니야 딱 정석은 내가 봤을 때 정석은 6.5통에서 7통이야. 어, 또 저 친구 교복에 대해서 잘 모르네. 그건 진짜 완전 멸치면 한 5통 막 이렇게 들어가. 난 3통 반까지 봤어. 그게 뭐야? 남자들 교복 그렇게 말해? 통이 어 통이 있어. 4통인가 3.5통인가 아 몰라. 진짜 빼빼 마른 애들은 진짜 들어가. 어. 아 5통인가? 모르겠다. 아무튼 아, 너무 오래. 나뭇가지. 너무 오래됐다. 아, 너무 오래됐다. 미안하다. 야. 좀 오버한 게 있나 보네. 어. 아니 근데 나는 6.5통에서 7통 입었어. 약간 자기 치마끼리 약간 재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. 근데 옛날에는 진짜 나팔바지를 입고 다녔는데 그게 처음 나 우리 때 처음 나왔어. 통 줄이는 게. 그쵸 여러분들? 몰라. 우리 때 통 줄이는 게 처음 나왔어. 내 나이 때가 딱. 맞아. 여자도 치마 줄이는 거. 우리 때 줄이고 다녔지. 부츠컷은 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츠컷 유행이었어. 야 그래 또 응? 야, 또 그 공감대형선이 되네 우리 또 여러분들이랑. 어, 우리 교복 데이트 할래? 응? 어? 새 교복 있어? 없어. 버렸어. 어, 교복 데이트해도 좋지. 근데 교복 데이트 하다가 사람들이 아, 쟤 왜 이렇게 사갔어? 이러면 어떡해? 자기? 어. 아, 저 복학생인데요? 이래? 어쩔 수 없지, 생긴 게 그런 건가? 아, 그러긴 그러지. 아, 나 왜 이렇게 얼굴이 상했을까? 뭔지 알아. 어? 너도 너 미래야, 임마. 아, 너도 똑같아, 같은 피어. 같은 피어, 너도 똑같아, 임마. 왜 살만 안 찌면 돼. 맞아. 야, 안 찐다고 안 쪄지냐, 그게? 아니, 형은 막 이렇게 먹잖아. 형도 근데 엄청 말랐었던 거 알지? 몰라. 형 말랐을 때 기억 안 나? 어, 몰라, 기억 안 나. 형 18살 때. 어. 그거밖에 기억 안 나는데. 뭐? 형 18살 때. 어. 응. 딱 정면에서 봤을 때 그거밖에 기억 안 나. 어떻게 생겼는데? 어떻게 말해, 그거를. 그래? 야 근데 나이 진짜 금방금방 먹는다. 벌써 25이야 와 25밖에 안 됐니? 아 27이구나 미안. 아 배불러. 아 나도 배부르다. 아 이거 뭔데 이거? 어? 쟤 샤워 언제 했어 그리고? 왜? 샤워 언제 했냐고. 어제 했어. 언제? 어제 했어. 옷 갈아입은 나 이거 입은 지 하루밖에 안 됐어. 어제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. 엊그저께 했어.
아니 근데 내가 막 땀을 흘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. 아 꼭 땀을 흘려야지 마 씻어? 아니 왜 뭐가 더러운데? 냄새나? 냄새 나겠지. 아니 근데 안 나는데 막 그렇게 뭐라는 건 좀 아니잖아? 이거 벗으면 나겠지. 그, 벗길 일 없잖아. 집에 가면 벗잖아. 넌 왜 웃어? 제발 좀 씻어. 알았어. 아니 나 근데 왜? 아니 너 머리 그 아니 야 너 연아 형님한테 한번 가야겠다 진짜. 진짜 가자. 어. 아니 너 머리가 이거 뭐 투블럭이냐 이거? 어제 잘랐어 어제. 무슨 컷이야 이거? 투블럭. 투블럭이야? 응. 나 앞머리가 왜 이렇게 너는 앞머리 그냥 귀엽게 야 일자로 딱 둥그렇게 자르면 어때? 글쎄. 아 너도 이렇게 돼 임마. 아 절대. 극혐이야? 하임이 동생 여기 있나봐. 나 그래 나랑 몸짱이었어. 지금이 이건 갈비뼈고. 이게 뭐? 아 배부르다. 라임이 라임이 여기 있네. 야 그리고 너 형이 힘들 때마다 부를 테니까 와서 오버워치 대리방송해. 응. 대리 랭은 뛰지 말고. 뭐? 대리 랭크는 뛰지 말고 랭게임은. 왜? 왜? 뭔 대리 랭게? 다른 사람 아이디를 아~ 네가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? 아. 여러분들 오늘 뭐 아무튼 좀 이렇게 소소하게 마무리했는데 어떠셨습니까? 그냥 어. 오늘 뭐 별거 없고 그냥 진짜 딱 밥만 먹는 어. 아니 너무 배고파서 다 밥만 먹었어. 어, 너무 배고파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. 너무 허기가 졌어. 원래 이런 소소한 방송이었어요. 원래 홍토콤이 요새 좀 기대가 많아가지고 좀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. 그래서 요새 좀 런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했습니다. 그냥 어, 밥도 먹을 겸. 부담됐었니? 응? 아 부담되지 막 사람들이 막 홍토콤 맨날 홍토콤만 찾고 막 그러는데 막상 까고 보면 별거 없는데 막 하라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긴 했는데 그냥 원래 이런 소소한 방송이에요 홍토콤이. 그치? 어. 그러면 저 오늘 퇴근해요? 아니 오늘 그 왜 약속도 안 지키냐고. 왜? 오늘 거기 가기로 했잖아. 아니 여러분들 팀배틀하면서 진짜 땀 흘려가지고 일한 건 생각 안 하고. 봐봐. 내가 얘기 해? 뭐? 봐봐. 언제야? 금요일날. 어. 금요일날 방송 끄고 자기가 PC방 가도 되냐고 했지. 아니 그걸 또 왜 얘기해. 아니 내가 PC방 내가 얼마나 했다고. PC방 가도 되냐고 했지. 아니 잠깐 내가, 잠깐 한 거야 잠깐. 들어봐. 그래서 내가 밤낮만 안 바뀌면 된다고 내가 적당히 하고 들어오라고 했지. 근데 알았다고 했어. 그래서 그 다음날 아니 나 일을 하고 간 거야. 기억해봐.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자기 자고 있더라. 그래서 한 자기 11시 12시에 일어났어 자기가. 어. 그 다음에 집에서 밥 먹고 빈둥빈둥빈둥 있다가 어제 6시 넘어서까지 잤어. 그래서 어제 새벽 3시까지 일한 거잖아. 아니 꼭 그렇게 말하면 또 내가 나쁜 놈 같잖아. 나쁜 놈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. 이제 얄짤없어. 이제 밤에 PC방 못 가. 아 그럼 나는 뭐 진짜 침묵질도 못해 나는? 아니 그러니까 적당히 했었어야지. 그리고 어제 12시에 일어나서 빈둥빈둥 안 하고 6시 넘게까지 안 잤으면은 어? 어제 새벽까지 안 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야. 그리고 오늘 하임이 돌잔치 예약하러 가기로 했는데 안 갔잖아 자느라. 완마? 뭐 완마야 맞잖아. 완마? 아니 그거는 예안이 여러분 아무 때나 가도 되는 거라서 그래요. 아니 이렇게 뭐 답답한 소리를 한다니까. 거기 돌잔치는 저기요 다들 1년 전부터 예약을 하는 거예요. 아니 내가 예약 안 한 거 아니잖아. 뭔 소리야?
미안해. 그거 자리 뺏기면 못한다고. 미안해. 아, 그 요새 좀 그래도 좀 남어 그게. 아니라고. 하지 마. 응? 그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한다고 했잖아. 그럼 또 하라매. 아, 너 왜 자꾸 웃어, 임마! 아, 여러분도 해야 돼.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. 요즘 일이 너무 빡빡해. 나 요즘 스타 하는데 머리 깨질 것 같아. 요새 막 원원언니란 것 때문에. 자기 111 알아? 몰라. 아, 요새 또 그것 때문에 테란이 진짜 짜증난다니까. 진절머리가 나. 아, 그거 막 해법 생각하냐고. 내 머리가 아파. 연구하느냐고. 아우. 너 111이 뭔지 모르지? 몰라. 아, 아 머리가 다 아파요. 머리가 다 아파. 돼지지 몰라 그래. 좋아? 아 초딩이긴 초딩이다 아직. 중딩이거든 이제. 야 너 졸업식 몇 월 몇 일이야? 졸업식도 가게? 어. 왜 이렇게 주책이야? 아니 몇 월 몇 일이냐고? 몰라 나도. 어? 몰라. 아니 졸업식을 보면 어떻게 학생이? 너 학생이 시험 기간에 시험일을 모르냐? 그건 나 프로 참석을 해. 아니 언제냐고? 몰라. 알아가지고 알았어? 왜? 가게. 왜 와? 아니 부겸 형님이 가면 간다고 오라고 할 거잖아. 차별하지 말라고. 아니. 차별하지 말라고. 자기 넌 신혼이래. 응? 넌 신혼이래. 넌 신혼이 뭐야? 넌 눈치가. 그래도 모이네. 야, 학교에서 형 아는 사람 많잖아 그래도. 응. 너도 알아본 사람 많지. 선생님이 홈튜브 본다 그러지 않았어? 응. 어? 응. 그 너 알아? 몰라. 선생님이? 몰라. 널 왜 몰라? 너 홈튜브에 나오는데. 너 조회수 100만짜리인데? 몰라. 공주지 말고. 아, 왜 자꾸 날 못 사귀고 그러? 아니 너 부드러. 그래서 언제 갈 거야? 응? 내일이나 내일 모레 가자. 딱 정해. 어 내일이나 내일 가자. 내일 모레. 아니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말고 딱 정해. 나 내일은 또 이제 내일은 또 단층 리그 있고. 몇 시에? 7시인가 몰라. 그래가지고 아무튼. 정신 없어. 또 이제 기훈이 형님이랑 같이 또 컨텐츠 해야 돼. 윽박이랑 상류사회인가 그거 해야 돼. 하기로 했어. 그것도 해야 되고. 그거 뜨거워 임마. 아니 안 뜨거워. 아 속 대 그러면. 아 대. 뜨거워. 아 여기 촉각 안에 너 대 뜨거우면 내 시계 많이다. 그럼 하나도 안 뜨거운데. 이제 알았지? 저 안 뜨거운 거. 아 그럼 걱정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동생이. 대상 한번 줘봐 저거. 아 괜찮아. 왜 때려. 아니 여기 파리가 있어가지고. 파리가 있어. 아 토실토실 해가지고 한번 때려봤어요. 토실토실 해가지고. 아 너도 한 대 때려. 아 기회다. 아! 폭설이 났어. 자기 뼈 맞았어. 아 야 그럼 이거 누가 치워야 될까? 글쎄 갈가봐야지. 그러면 이거 밑으로도 갖고 내려가는 사람 한 명 뽑고. 아 저거 내가 가져가. 내가 가져가. 오케이 그럼
자 이제 가볍게 하자 셋이. 아니지 내가 아니 왜 아니 내가 저건 내가 내가 맞췄다. 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. 아니 이건 기본이지. 아니 솔직히 이게 내가 아 내가 먼저 선수 쳤잖아. 아 자 그럼 자 정리하는 거 뒷정리. 요 밑에 휴지까지 다 치워야 돼.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. 나이다 나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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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예 어 치우세요. 요 봉지에 다 담어. 아 빨리 같이 해. 뭘 같이 해야? 자 형 먼저 했을 때. 이건 어떻게? 어? 그거 여기. 챙겨놔. 아 빨리 같이 해. 어? 아 뭘 같이 해야? 도망가 버려 여기 형 하는데. 아! 넌 진짜 도망가면 네 컴퓨터 없어질 거야. 여기 있는 거 다. 아유 기동이 형이 꼬매 가지고. 아 우리 기통이 형님 아이고 같이 하래 같이 하래 아 같이 치러 아이고 기통이 형님 안녕하세요.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 기통이 형님 959개 선물 고맙습니다. 야 요즘 마른 하늘에 담비 959 이거 봐. 기통이 형님이 저 옛날에 여러분들 홍삼도 보내주셨어요. 아 고맙습니다 기통이 형님. 아 요즘 너무 안 오시길래 또 바쁘신가 보다 했는데 아유 귀통이 형님 감사합니다. 대박. 아니 뭘 야야야야 자기가 치우래 자기만 치우래. 뭐이러 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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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. 어? 아 지금 홍트콤 안 끝났어. 앉아 앉아 앉아. 여기 무슨 튀어나왔네. 아 안 끝났어. 물 넣어 그거 쓰레기통에 넣어. 그 봉지 줘봐 봉지. 저기 있잖아 앞에 바로 저 봉지? 봉지라는 거니? 아니 저 봉지 있잖아. 드슬 뽑고 깨마느라 오랜만에 왔는데 즐겁네요 같이 치. 아 네. 어. 드슬이 뭐예요? 그거 아니야? 리니지? 어. 아 그래? 나 잘 몰라. 아니 요새 근데 홍보방 큰손녀님들이 없어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니지예요. 아. 저 구라치고 다 리니지 하러 갔어. 그래서 요새 별풍이 말랐습니다. 근데 요 또 어 이 휴지 좀 휴지 줘봐 휴지 줘봐. 아니 요거 좀 닦게 파 좀. 아니 바로 자기 앞에 있잖아. 자기도 바로 앞에 있는데 나한테 다 갖다 달라고 하잖아. 어떤 놈이다 내가. 하나도 안 불쌍하거든? 아, 아, 아. 너 조용해. 아무도 없는데. 자, 너 내려. 야 이거 니꺼지? 네 응 버려. 왜? 되게 너 그러다가 진짜 지도세도 모르게 없어져. 응? 아니 저는 여러분들 방송해야죠. 그러면 저 방송하지 마요 오늘. 저는 또 일해야 돼요. 너 일단 내려가 잘가. 알았어. 아디오스. 그리고 보이러.